파인몰드와 해양당이 함께한 붉은 돼지입니다. 은신처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킷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. 최근에 피오가 또 작업실에서 도면 앞에 앉아서 기지개를 펴는 또 모습으로 추가적으로 GV2로 발매가 됐는데요. 이거는 붉은 돼지가 등장하는 GV1입니다. 왠지 GV3는 커티스라든지 아니면 그 붉은 돼지의 여자친구인 그 마담이 샹송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요. 상당히 가지고 싶은 킷이었는데 지금 요즘 또 샵에 많이 보이니까 또 안 사게 되네요. 초창기에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들어오는 쪽쪽 품절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만큼 많이 풀린 건지 조금은 많이 보이긴 하는데 금액대가 사실 약간 망설여지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또한 또 친구의 컬렉션인데 깔끔하게 일단은 런닝에서 분리를 하고 다듬어 둔 상태입니다. 아마 작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요. 제가 이렇게 꺼내보는데 상당히 만화적인 요소를 그대로 잘 디자인해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합하는 부위는 이렇게 사각형 몰드로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인데요. 약간의 접착제라든지 그런 걸 추가해서 단단하게 접착을 하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조림만 해놓은 상태를 살짝 끼워 봤습니다. 포지션은 편안하게 다리를 꼬우고 앉아서 전화를 받는 모습인데요. 애니메이션의 저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. 조금 더 베이스가 크고 아니면 뒤에 배경까지도 어떻게 만화 장면하고 함께 그림으로 표현해서 놓으면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또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